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구급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전남 소방본부가 본부 구급 지휘대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 용산 소방서 소속 구급 인력뿐만 아니라 인근 소방서 구급 인력 등이 대거 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아닌 119 종합 상황실에서 구급 활동을 총괄 지휘하다 보니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청은 재난 현장 총력 대응을 위해 상시 출동 가능한 구급 지휘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국에서 최초로 전남 소방본부가 본부 단위의 구급 지휘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출동 태세를 갖추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출동해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와 통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급 지휘대 인원은 6명으로 다수 사상자 관리를 위해 임시 의료소 설치 운영을 총괄하며 재난 응급 의료 지원 관리 업무도 맡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본부 구급 지휘대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과 간호 자격을 갖춘 대원들이 선발됐습니다. 평상시에는 보다 향상된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소방서 119 구급대 교육과 훈련도 담당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지휘 통제 또는 우리 역할을 해줌으로 썼어요. 구급대원들의 어떤 보호막이 될 수도 있고요. 전남 소방본부는 다수 사상자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도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